시작. 딱. 아유. 네, 저만 이해는 하지. 저기도. 아. 감사한 일이네요. 여기도 산책을 되게 많이 하네. 우리만큼 많이 하네.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지. 저런 산책은 진짜 하루에 10번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야. 아, 쟤는 소파에도 올라오네. 아, 소파에 올라가는 거 안 좋지. 아주 대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계시네. 니도 한 140회 정도 보게 되면 140회 정도 보게 되면 진짜? 모험생이신데? 엄청 열심히 보셨는데요? 140번 140번을 봐도 고민이 있으시다고요?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걸 아셔야 될 텐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니키의 엄마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첫째 딸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나는 막내 딸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영욱 훈련사님의 찐팬이자 강동의 강영욱을 꿈꾸는 니키 아빠 보호자입니다. 아, 오늘 거의 뭐 팬미팅이겠는데요? 이제 그만 보자. 아, 이거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지겹지도 않나. 이게 강영욱 선생님 이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배운다니까. 우리 강영욱 훈련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었던 거는 우리 강영욱 이런 활동량이 많은 개를 키울 때 이런 집의 평수는 중요하지 않다. 보호자님의 마음이 마음 평이면 된다. 아. 방에 들어가 따라서 보자. 언니 가자. 이거 잠깐만 보고 이거 솔루션 나온다니까. 연아 잠깐만 이것만 더 보고 가. 얘들아 여보야 지연아 이게 중요한데 집 상과벌 이게 중요한데. 가요계에는 BTS가 있다면 애견계에는 강영욱 훈련사님 계십니다. 아하, 표정에서 진심이 막 느껴져. 아니, 그래서 훈련사님 강아지 산책하는 그런 길도 막 찾아서 그 장소 가서 산책하고. 혹시나 마주칠까봐. 이거 개 훈련에 보면 항상 나오는 거. 개 목줄, 강쌤이 쓰시는 거. 개 리드줄, 강쌤이 쓰시는 거. 2m짜리. 예. 사람 없을 때는 길게 쓰세요. 사람 있을 때는 짧게 쓰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이제 지금은 아이시즈가. 니키는 보더콜리고요. 나이는 3살. 암컷이고 중성화를 했습니다. 니키는 모색이 그레이 앤 화이트로 굉장히 유니크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귀끝이 하얗게 하얀 털로 덮여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아기 돼지 베이브라는 영화를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보더콜리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보더콜리를 꼭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어머. 자, 그럼 이제 지원이 훈련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훈련사 해봅시다. 오늘의 미션은 앉아 엎드려. 뭐야? 너무 쉬워? 놀이도 훈련사 놀이를 하네. 아니, 이거 좀 짧게 잡아. 짧게 잡아. 키키.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할 때 이렇게 나.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. 앉아. 하이파이브. 오. 오. 한 걸로. 와, 유키 대단하다. 옳지. 근데 너무 보기 좋다. 우와. 가자. 한 바퀴 또 돌고. 한 바퀴 돌고. 자, 앉아. 엎드려. 오, 유키 언니 말도 잘 듣네. 유키 코. 코 했어. 오, 코 했어. 강훈련사님 특히나 이제 강조하셨던 이제 도시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, 이런 멘탈적인 부분. 그리고, 집에서의 예절 교육.
혹시 뭐 섭외분 아니죠? 지인분 아니에요? 약간 의심해봐야겠네. 지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. 예? 어, 방석가, 방석. 이제는? 좋아도 방석가. 눈 뜨자마자서부터 잠들 때까지 아침에 산책부터 밥 주는 거, 뭐 간식 주는 거, 교육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모든 거를 제가 다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입니다. 나가자고 지금 눈빛이 막 삐용삐용삐용삐용 한다 그지? 새끼 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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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말겠어 가까 아니야 아니야 니키 산책에 이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나한테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. 어, 주변에서 많이들 그런 얘기 하세요. 섭이랑 같이 살고 있다. 이게 근데 피계 행계라고 피곤한 개가 행복한 게다. 아하. 네. 그래서 항상 이 피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피곤하면 행복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다른 사람들을 안 건드리니까.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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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들어와 앉아 옳지 기다려 기다려 갔다 올게 가자 옳지 아 철저한 어. 통제 속에서 아 뭐가 문제가 있지? 오늘 뭐 이게 굉장히 저 훌륭한 보호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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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니키가 산책할 때 굉장히 흥분도가 높아져요. 뒤돌아가는 모습 보고 계속 씻고. 그리고 나서 한동안 흥분도가 가라앉히질 않아요. 앉혀놨다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고 나서도 움직이면 줄을 확 채버려요. 아, 그리고 정면에서 강아지가 딱 오면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. 얘는 악인 것 같아. 푸들이에요? 아, 애기 안녕. 아야야야. 아야야야. 어. 저거는 저 조금 조심하면 좋죠. 안녕. 아야야야. 에이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행동인가? 하는 착각을 잠깐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 이건 무조건 공격 신호구나. 또 자세를 낮춘 거야. 아, 갑자기. 아, 이 흥분을 심하게 하는구나. 네. 강아지들 보고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, 특히 사람 손에 대한 공격성.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때까지의 사고들은 손에만 있어요. 뭐 다리를 물거나 팔을 물거나 이런 건 그냥 손. 아마 뭐 니키가 겁이 많다 보니까 사람 손을 좀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.
이거 저건 좀 문제가 있네요. 강 훈련사님의 훈련 방법을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봤는데 뭔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 훈련이 정확하게 지금 니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.